제1권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오늘 2권 제8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청정노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청정노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에 12권 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반복학습했죠. 청정노론은 어떻게 반복학습한다 그랬습니다. 작정을 하죠,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작년에 오신 분들은 흔하죠, 그죠? 아이고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정노론이라면요. 청정노론은 우리가 6학원씩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지난번에 12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그러면 청정노론은 1. 누가? 청정노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청정노론은 부따고사라는 스님이 지었습니다. 됐죠? 부따고사는 그죠? 중국말로 불음이 됩니다. 부따는 불청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청불자로 옮겨지고 고사라는 말은 음성이란 말입니다. 소리, 음성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자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대만 이런 데서는 불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따고사 불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그 음성이란 부처님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뭡니까? 쉽게 풀이하면 뭡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분. 됐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알목적, 그죠? 근데 저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습니다. 스님들 법명에 붓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각자는 넣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강기란 뭡니까? 깨달을 각자가 들어가는 선생님들 법명은 많이 있죠, 그죠? 남방에도 많고, 북방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법명에 있잖아요. 붓다라는, 그죠? 붓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바로 부따고사 스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뭡니까? 누가 은사스님이 지어줬던, 안 그러면 부대 사람들이 호로 붙여줬던, 그죠? 그만큼 부름이라고요. 부따고사가 지었을 때는 부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훌륭하고 큰 스님,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자체가 그렇죠, 그죠? 교남 자체가 부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그죠? 권위를 가진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름만 들어봐도 경량합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그죠? 우리 상자부불교는 왜 상자부라는데 상자부라는 말은 요새 말하면 종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렸죠. 종손 아시죠? 예? 뭐 평상시시 뭐 38대 손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왜 평상시시를 갑자기 들고 있는지 아는 분은 알 겁니다. 그죠?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적통감은 종손감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자란 말은 우리 종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말 제일 쉽게 해버리면 종손 됐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불교가 2600년 동안 지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뭡니까? 예, 그래서 종손 장자 이렇게 내려온 불교라고 스스로 붙인 이름이 상좌부입니다. 상좌하면은 큰 스님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손의 그죠? 불교의 종가집안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우리, BC 한, 3세경에, 아쇼카 대왕도 있잖아요. 아쇼카 대왕의 아들인 마인다 스님이 스리랑카의 그 상자 불교를 전해가지고, 그죠? 이것이 지금까지 2600년 동안 그 사람들 말로는 하나도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스랑이 전통 이래갖고, 그 상자 불교를 접해보면 그렇습니다. 후대에서 잡아넣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더 자세하게 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지. 새로운 의견, 새로운 견해를 넣는 것은, 그죠? 아주 불손한 그런 거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 상자부 불교 하면은, 부처님 말고 한 사람을 들으라. 물론 제일 처음에 저랑 많이 다, 큰 스님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뭡니까? 예. 이거는 무조건 부다고사 스님입니다. 그죠? 부다고사 스님을 제외한 상자부 불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으로 옮겨지는 부다고사 스님이 누가 됐죠? 그죠?
약약하려고 만들기 요만합니다. 그럼 누가, 언제, 역기책은 충정도로는 언제 지었습니까? 그 대략 따져보면 AD 425년경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거는 1권 역사서문에 보면 나름대로 그 쭉 그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새로 따져보면 대략 AD 425년경입니다. 자, AD 425년경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 간단하게 기억나죠, 그죠? 인도로 보면은, 그죠? 세리랑카는 지금은 나라로 독립되지만 옛날에는 인도잖아요, 인도, 그죠? 세리랑카 자체가 인도입니다. 그 남인도에 있는 섬으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타고사 스님이 이 청정도를 지은 AD 425년경은 인도로 보면은 인도의 부타 왕조 시대입니다. 부타 왕조는 힌두교를 완성시킨 그죠? 왕조라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서는 최고로, 그죠? 신성시 여기는 그 왕조가 바로 국타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땐, 정말 여기도 적어놨지만, 그죠? 인도 고전 문화의 최성기, 최전성기라고 그러게 합니다. 자, 이때 인도 유파 철학이 완성되고, 특히 힌두교 유파 철학이 있잖아요. 그게 완성되고, 힌두교의 어떤 전형이 완성이 되고 하던 그런 시기고, 동시에 뭡니까? 불교와 자연화교. 인도에 있던 불교와 자이나교도 그 가르침 체계가 완전히 이론 체계가 확립된, 그죠? 특히 우리 주석서나 논서를 통해서 좀 확립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의 가르침 체계 있잖아요. 교학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던 시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인도, 그죠? 여기서죠. 인도 고전 문화의 최전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타 왕조에서 그죠. 인도에 있던 모든 종교, 사상, 철학, 이런 학파한테 그죠. 당신들의, 그죠. 학파의 견해를, 그죠. 정견을, 그죠. 정확하게 해서 제시를 하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무슨 말로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던 시기였다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불교뿐만 아니고요. 자이나교도 이때 완전히 어떤 그게 되고, 힌두교 유파철학도 이때 완전히 그게 되고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도 우리 북방불교, 북방아비다르마를 부리는 유식 있잖아요. 유식의 대가인 우리 세친스님, 마수완두 스님 있잖아요. 세친스님이 그 유식 20통, 30통, 그 다음에 아비다르마 부사론을 지은 시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만큼 이 불교 안에서 보면요. 우리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 대승불교 안에서도 그 교학 체계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구비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 앞에 보면 부다고사는 일대기에 그걸 쭉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세리랑카 상자부 불교에서도 상자부 불교의 교학 체계를 짠 그 방대한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누가 정리해 줄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다고사 선생님은 인도 스님이었는데요. 그래서 세리랑카로 초청했거나 아니면은 부다보다 스님이 자발적으로 갔거나 뭐 그런 될 겁니다. 왜냐면 상자부는 세리랑카 민가 아닙니다. 인도에서도 제일 유력한 부파가 아비다르마로 보면요. 상자부 불교, 특히 인도에서도 남인도 지역은 상자부 불교가 유력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스스로 갔을 수도 있고, 혹은 인도에 있는 상자부 불교에서 세리랑카 상자부 불교가 마인다 장로한 그 최초의 거기니까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리랑카 상자부 불교의 장로 큰 스님들이죠. 인도에서 가장 우수와 뛰어나다는 이 부다고사 스님을 초청했을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아쇼가, 죄송합니다. 국타 왕조에서 그죠. 특히 상자부 불교의 교학 체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청정도로입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정도로는 상자부 불교 교학 체계를 완성시킨 일목요연하게죠. 어떤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완성시킨 상자부 불교 부동의 중도가 되는 책이다. 그렇죠? 우리 상자부 불교 해갖고요, 청정도로 미스템 아까 모른다 하면은 점이 뭡니까? 간첩입니다, 간첩. 그렇죠, 그죠? 예, 점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AD 425년 경 국타 왕조 시대에, 어디서, 세리랑카에서, 세리랑카에서 이래만 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세리랑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걸 보면, 불교 적통인 세리랑카 상자부의 근본 사찰인 마하비아라, 그죠? 우리 마하비아라는 대사로 지급이 됩니다.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 위아라는 그냥 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큰 절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세리랑카에서 마인드 장로가
그죠? 상자불교를 서양으로 그죠? 그 전승해가지고 그 즉통불교가 내려오는 곳이 바로 마하위하라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후대 있잖아요. BC 1세기 이 경에 또 그죠? 서양가의 그 아바야 길이라고 전에 그 무예상사라고 생겼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조금 그죠? 그 대승불교하고 좀 섭합된 무예상사파 아바야 길이가 또 서양에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8세기까지 이 대사 마하비하라고 아바야 길이는 서로 경쟁을 할 정도로 강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바야 길이는 그 적통파가 아닙니다. 무예상사파는 적통파가 아니고 이 마하비하라 대사가 상자불교 적통파입니다. 됐죠? 그래서 스리랑카의 마하비하라에서 이 말은 뭡니까? 상자부 불교의 적통 계열에서 이 말입니다. 대표로 종통들이 만듭니다. 그죠? 이라면요. 제 선생님 보고, 제가 장남이라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속가를 따지면 제 7대 장남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르겠는데, 그죠? 어쨌든 적통 계열에서 나온 책이다. 이 말입니다. 대표로. 그 적통을 자부하는 데가 뭔가 마하비하라입니다. 대사가 지금도 서리랑카 어딥니까? 갑자기 아누라다 프라에 가면은 지금도 마하비하라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무예상사파 그 절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마하비하라라는 말은 대사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이건 청정도로는 그 상자부 적통 계열에서 나온 그 상자부 종손들이 종손 가문에서 나온 작품이다. 됐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근본 사찰인 마하비하라에서, 무슨 청정도론을. 됐죠? 근데 왜 해필이, 내가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겁니까? 왜 해필이면 청정도라고 붙였을까? 그죠? 예? 다른 이름 붙이고 많죠? 그래서 상좌도론 이래도 되잖아요. 상자부니까, 그죠? 그죠? 테라바다 마카, 미스티 마카라 하지 말고, 테라바다 마카 이래도 더 좋겠죠? 응? 상자부의 도,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종마도 억수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해필이면은 청정도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여기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청정도론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청정도론은 우리 뭡니까? 청정에 이르는 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부탁 선생님이 제가 그 출제를 발견했죠, 그죠? VIS는 미스티 마카의 주말입니다. 그래서 미스티 마카 제1장, 그 세 번째, 그 네 번째, 그 문단에 보면은, 청정에 이르는 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에 이르는 길. 그래서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미스티 마카는 뭡니까? 미스티에 이르는 마카. 미스티는 청정이고, 마카는 도고, 됐죠, 그죠? 그래서 미스티, 즉, 청정에 이르는 길.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그럼 어떤 게 청정이냐? 자, 청정이라는 것은 우리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럼 청정도로는 열반에 이르는 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으로 표현되는, 그죠? 그 청정에 이르는 길. 이거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청정도로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열반도 이라죠, 그죠? 니빠나 마카, 이라면 되겠죠? 니빠나 마카 이라죠. 왜 그러면 미스티 마카라 했을까? 그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정 체계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실천정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맞죠? 단어 들어보셨죠, 그죠? 일곱 가지 청정, 그죠? 우리가 해탈 열반, 열반에 도달하려면은 어떻게 해서 열반을 도달하느냐? 상자부 불교에서는 일곱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일곱 가지를 청정하게 해서, 일곱 가지를 완성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서 청정이란 말을 가져와서 씁니다. 되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이상한 이야기 안 하는 줄 알았네 싶었죠? 이상한데, 저 선생님 진짜 좀 아프더만은. 뭐가 바뀌네 싶었죠. 제 입에서 불교의 목적이 안 나오면, 그거는 강한 게 아니죠, 그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1번, 뭐니 해도 뭐니다. 또 1번, 2번 안 나온다 싶었죠, 그죠? 예. 예. 불교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다. 야, 속되게 돈 갖고 오세요. 야, 불교의 목적은 천상에 태어나는 거다. 예? 예? 이 시점까지는 부처님 다 믿으면 천상에 확 태어납니다. 예? 천상에 태어나는 거다. 3번, 복이 많이 와.
열감을 지나는 건 뭡니까? 보기가 너무 좀 수준이 낮아갖고,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시련인가? 제가 여기 와서 7, 8년 동안 죽으라고 외친 게 그기죠, 그죠?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없다면, 그거는, 이 세상 최고 어떤 가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는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 네, 그렇다 하면 저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시련이 했죠? 구경 전 애들이 다 생각이 나죠, 그죠? 행복의 시련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 중국에서 큰 선생님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자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고 등락. 그렇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됐죠,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자, 이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은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불교의 진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의 진리가 뭡니까? 사성계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 성서로 진리입니다. 사성계가 네 가지가 뭡니까? 고진멸도라고 얘기하면 되죠.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도,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중에서, 그죠? 고집은 뭡니까?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멸도는, 그죠?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 멸은 뭡니까? 행복 중에서도 열반, 됐죠, 그죠? 그래서 사성계 자체가 이고 등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국의 큰 선생님들이 불교의 목적을 이고 등락을 했습니다. 그건 행복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불교 하면서 이거 왔을 때 7, 8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시련입니다. 그럼 이왕 나온 거에 막 2, 3분만에 딱 정리합시다. 행복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입니다. 됐죠? 이거 부정한 사람 있어요? 금생에 행복해지고 싶어요? 금생에 괴로워지고 싶어요? 아, 부처님은 괴로움을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괴로워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그 사람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 뭡니까? 1번 도인, 2번 도린. 도린입니다. 또라이입니다. 나 진짜 내가 좀 아프고 이러라고요. 정답해 하려고 처음에 무게를 확 잡았죠, 그죠? 아, 내가 이제 재미없어서 뭐라 했어요. 그렇죠, 그죠? 100% 도라입니다. 그렇죠. 괴로워지기 위해서 불교를 하는데, 그럼 100% 도라입니다. 불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등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초기 불교에서는, 그죠?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 딱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됐죠?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저 도라입니다. 그죠? 그럼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예, 그거는 초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 니빠나 사치끼리아라고 한다. 제가 왜 원언을 들미깁니까? 다 아시죠, 이제는? 예? 1번,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2번, 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이거는 두 개다가 아니고, 이거는 100% 2번입니다. 니빠나 사치끼리아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그죠? 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입에서는 원언도 티 나옵니다. 교하기 위해서 떼죠, 그죠? 그래서 열반의 시련이 궁극적 행복입니다.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금생의 행복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렇잖아요. 금생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금생의 행복이라면 어떻게 실천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정리됩니다. 첫째는 봉사하는 삶입니다. 봉사하는 삶입니다. 남을 위하는 삶, 내 이웃을 위하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금생의 행복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도덕적인 삶입니다. 불교의 도덕이 뭡니까? 계를 지키는 거죠? 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 지계. 이건 우리 대승국의 육바람길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초기에서도 수시가 부처님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으로 옮깁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그럼 세 번째는 또 뭡니까? 금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딱 요렇게 특히 우리 수단을 봤다. 그죠? 행복경에. 그건 나옵니다. 금생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그래서 많이 듣는 소리죠. 그죠? 예, 67년에 나온 국민교육 현장에 전부 대학 비상분들, 아마 서울에는 인격적으로 교육을 해서 안 듣고 되는 건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손바닥 두드려 가면서, 맞아가면서 배운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와, 좀 막기 싫어서 빨리 배웠어요. 예, 그 문제점 그죠? 그래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전 총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왜 자녀들 왜 학교 보내고 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보내고 왜 영업 왜 합니까? 따지고는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문이냐 기술이냐 고등학교 2학년 때 판가는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한국에서 뭐 합니까? 문과반이냐 이과반이냐 그렇죠? 보통 문과반은 10반 중에 우리 고등학교 10반 중에는 문과반은 2반 이과반은 8반 그랬어요. 기술 입국이라 그래갖고 문과반 많이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문과반 만들더라도 기침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뒤에 부리가 앉아서 친구들한테 줄 터지고 그죠? 그랬어요. 왜 이름 안 하는 물점이 이과반 출신이겠죠. 그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문과 기술, 학문은 문과고 기술은 이과잖아요. 아, 더 이야기하면 제 실력이 이제 뽀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경쟁이 행복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싫다는 애들 특히 서울, 여기 강남, 그죠? 강남 3구, 그죠? 쇠로, 그죠? 공식이잖아요. 그것도 하면, 그렇게 한국어 기술 배우고 이렇게 금생, 아,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다. 어쨌든, 그죠? 요 세 가지를 해야 금생이 행복합니다. 금생이 우리는, 요 봉사를 하면은 내가 행복하다는 걸 체험적으로 압니다. 맞죠? 조금이라도 옆에 사람들 도우면 행복해지요. 행복하지요.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길거리 휴지 떨어져 있습니다. 주워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걸 행복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또라이가 아니고, 그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쓰레기 하나 쭉 떨어져 있습니다. 죽어갖고 버려야 좋은 사람이 이랬어요, 그죠? 버리기 싫은데, 그죠? 좋은 사람 되려고 그냥 죽어갖고, 에이씨, 저 놈 이거 버리는 거야, 씨. 니는 버리는 놈이고, 나는 이거 죽어갖고 내가 니 종이가 아닌가, 에이씨. 에이가 아직도 재수없지. 에이, 착! 이러면서 쓰레기도 놔둬 버리니까, 아니죠. 조그만 거라도 우리는, 그죠? 이웃을 위해서 사유를 위해서 조그만 거라도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도둑적인 삶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도둑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편하게 오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죠? 이 사회는 너무나 좀 괴로운 사회라서 뽀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휴, 그때부터 그죠? 엄청난 괴로움이 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봉사하는 삶, 도둑적인 삶을 살면은 금생이 행복하고 그런 한국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자, 내 생의 행복은 뭡니까?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됐죠?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보시와 지혜입니다. 역시,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초기 불교 그거 하면서 경전 갖고 계속 읽고 그랬죠, 그죠? 많은 기회에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다음 생에요. 불교는 그죠? 궁극적 행복 열반의 시대이지만, 내 생에 인간과 천상이 다시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는 게 강조합니다. 됐죠? 그런 대책도 없이, 그죠? 그 무조건 열반만 싫어야 이런 말씀은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열반을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부처님께서는, 그죠? 그 내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혹자들은, 그죠? 이상의, 초기 불교를 이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초기 불교에 부처님이 매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뭡니까? 엉터리지만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니까이를 갖고 번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쭉 하는 사람입니다. 초기는 도처에서 부처님께서는 눈에 상사라는 당연한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여기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눈에는 당연한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눈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가 있다고 우리 스승인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윤회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그 윤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 2번, 윤회 바로 태어난 건 지간이 엔지니아만 모른다. 그렇게 병생이 내부대로 화끈하게, 그죠? 화끈하게 막, 화끈하게 하고 살고 그냥 땡! 하고 가끔 그만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 이거 대답이 좋잖아요, 이거. 그죠? 1번입니다. 내가 부처님 제자라면, 그럼 부처님 윤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금생의 그 다음 생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거를 받아 지니고, 그죠? 하려고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된 도리 아닙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서로 윤회가 없다 할지라도 있잖아, 그죠?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죠? 옳게 잘 사는 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윤회는 반드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윤회를 대비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그 금생의 행복과 똑같습니다. 보시와 지경입니다. 금생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내생에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다 했습니다. 됐죠? 내생에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됐죠? 인간으로 태어나도 저처럼 저 지리산 북쪽 있잖아요. 깡촌에 추운데
그 사는 사람은 좀 고난을 태어난 거죠. 자, 인간으로 태어나도 부유하고 좋은 조건에 태어난 사람. 그럼 어디입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디? 수도 서울에. 서울 중에서도 여기는 강남이니까, 그죠? 강북에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강남에, 강남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강남 3구. 강남 3구 중에서 여기서는 송파구니까요. 송파구. 송파구에서도 누가 석촌호수 좋죠, 그죠? 석촌호수가 딱 보이면 요 근처에서 불광사에 급대하고 오는 사람. 됐죠? 세상에 신으로 태어나는 거. 불교는 신의 종이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도시와 지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신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야, 정말 그런가?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불교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나의 신념체계로 받아들였으면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종이를 안 하고 신이 된다 하니까 훨씬 더 좋지요. 아닙니까? 그럼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도시와 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삶, 도둑적인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내생의 인간과 천상에 그래서 그것도 좋은 조건에 태어나게 된다고. 속이 여러 군데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도시와 지계는 금세계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제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누이 좋고, 이 노래는 뭡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져야 돼. 꽁꽁 누르고. 아, 요거까지 마십시다. 그 학교는, 아는 분은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죠? 그 봉사하는 삶, 도둑적인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자라면은 우리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지계는 뭡니까? 와, 계를 지키다는 게 뭐 너무 어렵죠? 뭡니까? 간단명료합니다. 부처님께서 제가 부자님들이 지켜야 될 기본 덕목이 뭡니까? 5개입니다. 5가지 뜻이 안 됩니다. 살도 음망주를 금하는 것. 됐죠? 살도 음망주를 금하는 것. 간단명료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려면 다 지키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는 뭡니까? 항상 나는 살도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살도 엄망주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 하다 보면 만약에 살도 엄망주 중에 하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나 오늘부터 불자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하나를 보냈다 싶으면 뭡니까? 참여하면 되잖아요. 아, 내가 정말 이제 하다 보면 일이 됐구나. 내가 다시는, 다음에는 정말 조심해서 잘 지켜야지. 그렇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기본인데, 그래도 그죠? 아, 큰일 났네. 그죠?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죠?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우리 뭔가 문화, 그죠? 뭡니까? 와, 텔레비 나오고 연속부터 해갖고, 그죠? 뭐, 영화부터 해서 전부 마저 하는 겁니까? 금식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그죠? 그죠? 그렇죠? 그 불교 아니라도, 오히려 그죠? 금식의 행복은 불교보다도 불교 아닌 그 가치체계가 종교는 그렇게 보면 금생의 행복 입장에서 보면 종교는 점점점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이 담당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종교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은 금생의 행복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럼 종교는 뭡니까? 금생보다는 다 내생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가치체계는 다르지만 다 내생을 이야기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하나의 종교 현상이기 때문에 내생의 행복을 강조한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생의 행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자, 우리가 보시지게 열심히 하면 그죠?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욕계 천상에 뺏기 못 태어납니다. 천상도 욕계 천상, 색계 천상, 무식계 천상. 아까나 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보시와 지계로서 도달할 수 있는 천상은 욕계 천상입니다. 색계 천상에 태어나라면 보시 지계 갖고 안 됩니다. 반드시 삼매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삼매를 닦아갖고 근접 삼매 갖고는 안 됩니다. 본 삼매를 체득해야 된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이야기되는 본 삼매를 체득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선의 경지에 자주 머무는 사람은 특히 인종에 다다라서 초선을 정득하고 초선에 들었으므로 그 죽은 사람은 다음 생이죠. 그, 새끼 초선천 있잖아요. 우리 범중천, 범보천 하는 거죠. 대범천 하는 초선천에 태어난 거. 제2선의 경지를 통해서, 그죠? 인종을 낸 사람은 2선천에, 그, 같이 해서 3선천, 4선천에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무색계 천상에 태어나는 건 무슨 삼매를 닦아야 됩니까? 공무면천, 식무면천, 우주면천, 지상기, 비상천하는 네 가지 무색계 삼매를 닦은 사람이, 그죠? 공무면천 삼매를 많이 닦은 사람은
공처 천상장로 이렇게 분명히 정리합니다. 이 책에도 어떻게 보면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재문의 행복도 있잖아요. 불교는 너무나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신이 일어나서 탁 깨고 떼갖고 뭐 신이 아 니는 뭐 내 편이니까 천상 가고 니는 지옥 가고 그 정도 낮은 차원 아니다죠. 아주 인간이 그 심리 있잖아요. 인간이 그 심성 그룹이요 어떻게 개발시키느냐에 따라가지고 내재문 있잖아요. 천상이 태어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체적으로는 내재문의 행복은 종교 영역입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이슬람 절대로 부수고 그죠? 폭탄 터뜨리 사고 있어도 뭐요? 뭐 폭탄 팡 터뜨리 뭐 천상 간다 합니다. 그런 예배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로서는 그죠? 그 천상에 대한 그 아주 강조합니다. 그죠?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럼 불교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천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불교가 만약에 천상의 이야기만 갖고 해버리면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뭐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자, 불교를 우리는 좀 불교고요. 세계에서 가장 끝등가는 가치체계고 종교체계고 지리체계로 하는 데는 마지막 하나 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뤄서 우리는 열반의 진리라 합니다. 우리 일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열반이 뭔 거를 안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교는 기존에 있던 다른 종교나 다른 가치체계, 학문체계, 사상체계, 철학체계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다른 행복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럼 너무 강조하면 뭡니까? 그 궁극적 행복에 도달하는 길을 정확하고 엄정하게 자세하게 제시를 해줘야 그게 가치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교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법이라 하면 되죠. 법이 법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법하면 법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뭡니까? 예? 아,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아, 9개월 지났습니다, 이거? 예? 뭐, 뭐든 세상에 있는 그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철학이나 사상 체계도 심화할수록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뭡니까? 하나는 이론, 하나는 실제.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알겠다. 그죠? 그 이론을 구비해서 뭐라 그럽니까? 교학이라 그럽니다. 자, 실제를 구비해서 뭐라 그럽니까?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교학과 수행을, 그거를 우리가 합쳐서 법이라 합니다. 도대체 왜 교학과 수행을 왜 공부하고 왜 실천하는가? 바로 궁극적 행복이 열반을 신화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죠? 그래서 엄정한 어떤 것, 교학 체계와 수행 체계로 어떻게 해서 이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아유, 큰일 났네. 중간에 막 기분 좋아갖고 있잖아요, 그죠? 살짝 한번 딴소리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끝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래,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면 좀 믿기 안 하는데, 그죠? 아, 지금 좀, 재원장하게 나갈 때 확 나갔으면, 그죠? 지금 진동선 나갔었는데, 그죠? 아이. 어쨌든 막, 이제 거의 본 진도로 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는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려 하다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불교인 것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 체계, 교학과 수행체계 있잖아요. 이론과 실천체계를 엄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론과 실천체계를 엄정하게, 그냥 멋지게, 그냥 상자부의 정통 그거를 그대로 드러낸 책이 바로 청정도론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청정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도의 의미는 청정에 이르는 도. 도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청정에 이르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게 청정이냐? 청정은 열반과 동열하고, 여기서 딱 인용을 해놨습니다. 열반이라 불리는 청정에 이르는 길을 밝힌 것이 청정도론이다. 됐죠? 그러면 이 청정도론은,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방법을 우리 불교, 모든 불교, 불교 2600년 동안, 불교 2600년 역사에서 존재했던 모든 불교 체계에서 똑같이 인정하는 불교의 교학과 수행 체계를 우리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이라는, 그렇죠? 개정의 사막이 우리 불교의 이론 체계에서 그 실천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는 개정의를 강조한다고 이야기 처음에 한번 들어가고 그랬죠. 어떤 분이 하고 좀 속된 말은 다르더라고요. 개정이는 대승궁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초기 불교가 개정이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무시하면 제가 용감한지 지가 용감한지 그죠?
원래 들어보면 알죠. 무식하면 용감입니다, 그죠? 예, 처음에 좀 안 무식한 척 하려 하다가 막 무식한 척 이렇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정에는 총이 불교에서부터 강조의 강조를 한 책입니다.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그죠? 청정으로 불리는 열반에 이르는 길인가? 그 길이 뭐냐?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열반 청정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 그 사막도라 하지? 사막도라는 또 말도 솔직히 아, 그렇잖아요. 사막을 강조했으면 사막도라 하지 왜 이름은 청정도라 하느냐? 왜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왜 청정을 이야기하는 됐습니까? 자, 사막을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청정으로 정의합니다. 됐죠? 그 상자부 불교에서 특유한 거죠. 개정에는 모든 불교에 공통되는 거지만은 칠청정 체계는 상자부 불교에만 있는 가치 체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개정계를 칠청정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체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청정도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을 대고요? 어떻게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에 바꾸는 거 되죠?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입니다. 누가 부타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 구타 왕조 시대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정통파인 종손 지방인 어디서 마하비하라 대사에서 무엇을 청정에 이르는 길로 설명이 되는 해석이 되는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방법으로 되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과 칠청정은 동역으로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개정에는 세 가지인데 칠청정 하면 일곱 가지죠. 그죠? 개정의 이 세 가지를 일곱 가지 청정으로 설명해 낸 겁니다. 그래서 개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 부분 있잖아요. 우리 반야라고 불리는 이 해 부분을 다섯 가지 청정으로 더 자세하게 세분하고 있는 것이 칠청정 체계입니다. 좀 이제 보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언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청정도로는 왜 지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청정으로 일컬어지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되죠, 그죠? 자, 요것이 우리 칠청정 책임, 청정도론 책임입니다. 자, 요렇게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와, 이 감이 뭐 하시는 것 같다가. 에이, 저도를 많이 갖고, 그죠? 저는 기분이 좋으면 안 됩니다. 항상 느끼는 건, 세면이 그놈만 있죠, 그죠? 예, 왜냐면 기분 안 좋으려고. 왜냐면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그, 뭐, 그냥 기분 좋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다고 한다고 했냐. 아이고, 좀 지날 게 막, 뭐, 한 번쯤 터질 거니까 막, 이제 본인 풍경이 다 드러나고 있죠. 야, 나, 심한 팔찌는 거. 저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예, 그때고요. 자, 그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외를 갖고 청정도론을 전체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론 중요성을 몇 가지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청정도론은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석서라는 건데, 됐죠? 주석서. 무예관 주석서. 니까야, 경장, 즉,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 니까야는 뭡니까? 우리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은 것을 니까야라는 거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주석서고, 이것도 뭡니까? 부처님 말씀, 경장에 대한 주석서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니까야 없는, 부처님 말씀 없는 청정도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의했습니다. 자, 청정도론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주석서라는 점이다. 무슨 주석서? 그것도 경장인 사부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다. 됐죠? 니까야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니까야. 네? 니까야는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니까야는 뭐가 탐험 이제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김숙자? 김숙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예, 역시 그 사람이십니다. 김숙자 훨씬 나와야 되는데, 저 강남이 청남동에 가면, 그죠? 그, 이런 거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가고 있네요. 이제 가봤어요. 이름만 다 들었지. 됐죠? 그거 가면요, 김숙자라는, 그죠? 그 디자인, 그죠? 어, 쭉 만들어갖고, 그거 딱 해놨고, 간판 이름은 뭐라 적어놨어요? 김숙자 컬렉션. 이래 놨습니다. 니까야는 컬렉션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서양에서 딱 컬렉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컬렉션, 모음. 뭐를 모은 겁니까? 김숙자 컬렉션인가? 아니다. 부따 컬렉션. 됐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모음입니다. 컬렉션. 요새 제일 유명한 게 컬렉션이라는 거죠. 어디 가면 전부 뭐 수집가들 다 가고 뭐 컬렉션이라고 그러대요. 그죠? 그래서 니까야는
영어로 컬렉션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청중고론이 아무리 아비담마적인 박근원으로 불교의 기본 주제인 개정인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청중고론은 아비담마 논서가 아닌 경량의 준수라는 기본 성격을 설명해야 하는 즉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부처님 원음에 대한 주석서다. 됐죠, 그죠? 그 주석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개정의 사막을 체계로 정리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해놓은 거, 저는 많이 읽는 부분인가, 그죠? 그 밑에 그 중간 가로 부분 되어있지만, 이거는 그죠? 우리 부처님 말씀은 사분니까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소문은 제외하고, 그죠? 그럼 기가니까야, 마지막니까야, 상태니까야, 앙따니까야입니다. 그 주석서 있잖아요. 부다고 선생님은 청정도론뿐만 아니고 사부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도 다 남겼습니다.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기입니다. 이 주석서 서문에서 똑같이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청정도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월지들과 통찰지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무더기 요소, 그 온척액은 대인이죠, 그죠? 됐죠? 그죠? 의 가르침과 극히 청정하고 능숙한 방법과 정정을 벗어나지 않는 도와 비파사나 수행.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청정도론에서 아주 청정하게 설명됐다. 그러므로 거기서 설한 것은 다시 여기서 고찰하지 않는 여기로 됩니까? 지가니까 주소서, 마지막니까 주소서 같은 있잖아요. 여기에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중남교에서는 원체백은 개연, 그 다음에 비파사나 도 같은 수행에 관련되는 것이 있잖아요. 기본은 청정도론에서 개정해라는 타이틀에서 딱 정리를 해놨고, 요 주석서 하다가 뭡니까? 요, 여기에 대한, 그거 나온 거죠? 그거는 청정도론을 참고해. 요새 논문서는 똑같죠?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마치 막았는 건 뭐죠? 요새 컴퓨터 보면 됩니다. 하드 디스크 있잖아요. 메인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서브, 그걸 하시죠? 그럼 이게 이제 청정도론입니다. 그럼 이거는 디가니까요, 그죠? 이거는 마지막이니까요, 이거는 상자니까요, 이거는 아무자니까입니다. 아, 주석서입니다, 전부. 주석서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부다오 선생님, 디가니까야 주석서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오온에 대한 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전 오온은 여기서 나오면 오온에 다 나오지 않죠? 그런데요, 오온에 관계되는 걸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도 설명하고, 이러면서, 이러면 복잡하지요, 그죠? 여기서도, 기가니까 5원이 한 번만 나오겠어요. 전 5원이 지금 4분이니까 전 몇 번 나오는데 6,700번 나옵니다. 저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다 해봤어요. 6,700번 나옵니다. 그 6,700번 나오는 것마다 5원은 이렇게 하면 다 하려면 이쪽 빨리 뛰겠지, 그죠? 그러니까 5원 딱 무슨 주제가 나오면 5원은 청정도론 1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2권에 있습니다. 14장 어제를 보지요. 이렇다고 딱 말을 듭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메인 이 드라이브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중요한 가르침, 그 하나는 뭡니까? 온처, 제근, 제영. 그래서 여기서 다 나왔죠? 온계, 처, 근, 제영. 나왔죠? 그죠? 요런 가르침은 청정도론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수행을 여기서는 도와 위빠사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른 말로 37 보름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와 위빠사나 라는 것도 여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청정도론을 참고하시오. 청정도론을 참고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청정도론은 뭡니까? 주석서, 사분니까야 주석서 가운데 제일 중간 핵심에 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거기서 설한 것은, 거기, 즉, 청정도론에서 설한 것은 다시 여기, 즉, 디가니까야 주석서나 마지막니까야 주석서 등에서는 고찰하지 않을 것이다. 청정도론은 네 가지 전성된 가르침들의, 네 가지 전성된 가르침은 뭡니까? 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니까요, 암은 100% 동의입니다. 그죠? 우리 장암, 중암, 자암, 정이라는 하듯이, 그죠? 니가 니까요 등등의, 그죠? 가르침들의 중앙에 서서 거기서 말씀하신 뜻을 전해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에서 제가 여기 중앙에 그려봤습니다. 됐죠? 청정도론이 중앙에 있고, 나머지 네 가지 요 주석서들은 그 옆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요런 걸 설명하시다가, 중요한 거는 전부 청정도론을 참고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청정도론은 일목요연하게 있잖아요. 우리 상자부 불교의 핵심 교학과 수행 체계를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됐죠? 다른 우리 주석서는요, 예를 들어서, 마침이니까 주석서는 마침이니까 경이 뭡니까? 152개지요. 152개를 경을 위주로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교학 체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그 예를 들어 상대니까는요, 우리가 초기전 연구원에서 옮기는 거 아니면 2,904명을 쓴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교학체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사고 선생님이 청중 토론에서 기본 교학체계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거를 무슨 방법으로 개정해, 상황으로 해서요. 다 잡아놓고, 적은 거는 하면서도, 나머지 주소성을 쓰면서 청중 토론을 참조하시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째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청중 토론은 주석서다. 됐죠? 그것도 부처님의 말씀인 사부니까야의 주석서다. 그죠? 그리고 사부니까야는 경 위주로 쭉 했기 때문에 일관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학과 수행에 대한 일관적인 체계는 청정도론에서 딱 정리를 해놨고, 이거를 가지고 사부니까야는, 그죠? 경 위주로 주석을 다룬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표현했듯이 이 청정도론은 주석서 문헌 가운데서 제일 중앙에 있는 핵심 메인 뭐, 그건 뭐랍니까? 메인 컴퓨터입니다. 대죠? 그 컴퓨터라는 건 뭐라 그럽니까? 뭐, 알아요, 면장을 하죠, 뭐. 우리 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청정도론이 없으면은 상담 불교 있잖아요. 이 체계가 절대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니가야 이렇게 모이고 쟤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죠? 니가야만 읽어갖고, 그죠?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체계가 정확하게 잡히느냐?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지장을 좀 해줘. 그래도 초기 불교 이해해갖고 지금 4판, 5판까지 찍었습니다. 아니, 7,000권 찍었어요. 불교책 7,000권 찍었다면 굉장히 많이 찍은 건,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왜 그걸 했겠어요? 왜냐면 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경만 갖고 하면요. 초기 불교 교학체계가 있잖아요. 교학과 수행체계가 바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돌아야 할 곳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니까야에 나온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이거를 내 생활에 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니까야는 전부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다 보면 부처님 말씀 전체 교학체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그죠? 뭡니까? 초기 불교 예언에서요.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을 해서 원칙에 의해서 삼치 보림을 중심으로 그렇게 니까 물론 니까의 나무를 다 인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목요연하게 뭔가 딱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니까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니까가 더 깊어집니다. 그죠? 조금 더 깊어지고 전혀 어떤 문제의식이 또 생기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어떻습니까? 초기 불교 예언을 또 보면은 더 깊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그죠? 교학체계를 상자부 핵심 정통 교학체계가 뭐냐?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청정도론은 상자부 불교에서 전승되어오던 이 가르침을 그죠? 개정해서 멋지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석서라는 것, 주석서의 중앙에 있는 이런 정말로 중요한 그런 책이라는 것. 실제로 청정도론 빼버린 거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 교학책, 교학과 수행책은 흔들흔들 합니다. 일말한 마지막이죠. 우리 지금, 미얀마에서도 큰 선생들이 막 좋은 책들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번역도 많이, 소개도 많이 됩니다. 예? 그 쭉 보면요. 일말은 억수 금방 있는 이야기들이죠. 저는 목차 있잖아요. 실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승진 노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그 상황에 맞게 그 스님께서 다르게, 그죠? 강조해서 쓰라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특히 미얀마 문교, 상자부교는 미얀마 문교는 있잖아요. 청정도론을 무시하고 그 스님들이 좀 개인적으로 절대로 자기 의견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뭡니까? 그 사람은 우리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이비, 논문에 나온 말로 합니다. 비싸다, 산다 아니다. 사람 무조건 부작용이 됩니다. 사, 이, 비. 사, 비슷한데? 비,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 미치고 부작용이 된다. 불교라고, 지금 불교라고 막 붙어 들었대요. 들어보면. 흡사 불교 같은데? 뭡니까? 비결처럼 지약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강조고, 강조는 사입니다. 그게, 왜냐면 저는 머리 깎고 부처님 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제 이야기를 막 그렇게 그 번역까지 합니다. 그죠? 그러라고요. 여기 진짜 액기사로 설득 책 나오는 거라고 성급장이 나오는 거라고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혹되겠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혹되겠죠. 그럼 그건 뭡니까? 사입니다. 묵교입니다. 묵교. 각자는 되고 각자는 부처님 그 관계되는 거죠. 묵교입니다. 속으로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나름대로 그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장에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남방에는 특히 미얀마, 스리랑카, 특히 미얀마에 있는 스님들은 여기에 투철한 분들입니다. 큰 스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이크 사이도 있잖아요. 그분 책 나오는 거 보면 그대로 청중도 원하고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스님이 큰 스님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해야 부처님 제자죠. 제 말씀 듣습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를 웃지만 하면은 그거는 사입니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사입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방정신합니다. 차라리 아닌 놈은 바로 드러납니다. 나쁜 놈은. 그죠? 저러면 나쁜 놈 하면은 안 속습니다. 그것도 비슷하죠? 예? 네? 이것도 잘하고 있다는데요. 죄송합니다. 벌써 죄송합니다. 그 속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폐가망신은, 혼자 폐가망신, 집 폐가망신은 끝나지 않습니다. 불교는 내생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네, 세제 생생이 골치 아파집니다. 엄마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와, 내가 진짜, 내가 그동안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있잖아요. 예, 네,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잖하게 하나 했는데, 역시 저의, 속된 말로 제 매력은 또 이런 데도 있죠, 그죠? 안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제 옆에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죽 가는데 누가 내 옆에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상수밖에 없어요. 굳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죠? 어쨌든 이 청정도는 최근에 있잖아요. 청정도는 나오고 한 1600년 동안 있잖아요. 상당히 불교 대표하는 거기 됐습니다. 그럼 청정도는 나온 말은 그러면 부담 스승님 이야기지 부처님 말씀은 아니지 않냐? 웃기지 마십시오. 그걸 할까 싶어갖고 부담 스승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면 아시지만은요, 하나하나 논지마다 전부 뭡니까?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또 뭡니까? 전통적인 그 방법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응? 그게 충실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청정이란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청정은 열반입니다. 자, 그 청정에 이르는 도가 청정도다. 도란 얻는 수단이다.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나를 좀 쉬겠습니다. 청정을 언급하면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이 일곱 단계의 청정, 칠청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청정, 마음청정, 견청정, 의심을 제거하는 대한 청정, 도와 도하는 대한 직견청정, 도따금에 대한 직견청정, 직견청정. 됐죠? 우리가 아비다마 길라다니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청정도는 벌써 이런 거로 세 번이나 됩니다. 그죠? 핵심을 요약해 놨다 한데 좀 많고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이거를 더 핵심만 간추는 게 뭡니까? 아비다마 길라잡입니다. 아비다마 길라잡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비다마 상가라고 또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우리 아비다마 논서입니다.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서적 두 가지는 들어가면 이 청정도론하고 아비다마 상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거를 우리도 왜냐면 우리 대리생이 옮긴 거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 공부 수고했습니다. 이 편집 딱 누가 할게요? 네? 제가 다 했습니다. 어쨌든, 또, 그걸 하면서, 죽을 고생해서 하면서, 그러고 지금 공개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 청정도로는 거의 그냥 탈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거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청정도로 방장불량 이거를 1대1 대응 다 했습니다. 지금도 제 컴퓨터에 남아있습니다. 못 믿겠다, 보여달라는 분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컴퓨터 들어와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1대 대응 다 했습니다. 제가 그 건강이 이렇게 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요. 그 산서든 한자에 대해서 가로 해가지고, 현장스님 번역, 구마라스님 번역, 한글 번역, 이게 다 넣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청정도로 이 수많은 단어들을 한자 나오면 가로에서 한글로 적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제가. 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지금도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사실 책을 한번 내려고 그랬는데, 뭐, 문제는 좀 그래서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뭡니까? 이거는, 아비람, 이거를 청정도론을 핵심이 되는 거를 요약하는 게 없으면은, 처음으로 사람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상자부부에서는 아리아마트 상자가 청정도론 핵심은 청도론 뿐만 아니고 상자부부의 핵심은 그 간단하게도 A4 용지로 한 50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멋지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옮기면서 청정도론에 출처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넣으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요번에 12판 찍었어요. 초판에 천질씩, 천질이 상하고는 게 2,000번입니다. 12판 찍었단 말은 몇 번 찍을게요? 22,000번 찍었습니다. 10년 걸쳐서 불교책 22,000번 찍어갖고 20,000번이 나갔다 하면은 그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이 문서적도 요새 그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한국 불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중국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그죠? 그래갖고 고맙다고 뭐 아는 사람들한테 한 몇 길이 몇 길 돌리는 거 몇 개 없어요. 그죠? 전 도마보다 빠르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야, 7천경을 나 정확하게 한번 뭐 정리상 알고 싶다. 이런 분은 아리라마 기나다 요거 밝혀놨죠. 그죠? 제 9장. 28, 문단 이하를 보시면은, 실증명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래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실증명이면서, 그죠? 1번, 개측정은 마음 똑같을까요? 개정의 상황 중에 개하라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마음 측정은 마음 같습니다. 우리 전화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견측정부터 7번, 지견측정까지, 이 다섯 가지는 개학과 일치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를, 불교는 여기 개정의 중에 지혜 통찰지 반야를 가지고 그 궁극적 열반에 해당 열반이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 체계가 뭡니까? 마반야 바람입니까? 신경. 되죠? 불황성 말합니까? 마반야 바람이. 되죠? 마반야 바람이 뭡니까? 우리 개정이 할 때 그 개학이 마반야 바람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불교는 지혜 통찰지 반야.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자부에서도 이 개학 부분은 있잖아요. 다섯 가지 측면으로 더 작게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7층정 체계로 내놓는 겁니다. 물론 이 7층정은 니까에 나옵니다. 우리 마침은 니까에 26명 있잖아요. 영마차 도대경에 7층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일조금 예민대 부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사실 부처님 가르침을 개정으로 분류하게 설명하는 것은 모든 불교의 공통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칠청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불교를 설명하는 것은 청정도론을 위시한 상자부 전통에 많이 나타나는 각별한 점입니다. 되죠? 그래서 왜 청정도, 왜 사막도라고 안 부르고 왜 청정도를 했는지 아시겠죠? 청정, 칠청정 체계는 상자부 불교의 특수한 체계니까 상자부 불교를 다른 불교하고 다른 상자부 불교의 특유한, 그죠? 상자부 불교가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체계가 뭐냐? 하면 이것이 청정체계라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청정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청정도론이 나오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해탈도론이 있었죠? 해탈도론은, 우리 그 상자부인 거 아니고죠? 아마 그 아바야 길이 개열을 그거를 보면 지금 남았지 않고, 원어는 안 남았고, 지금 중국에서 번역이 돼서 지금 한역으로 되어 동국유경원에서 해탈도원에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체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거기서는 해탈이라는 열반을 의도 목적은 열반이 실현입니다. 그런데요 해학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해탈도원은 개정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학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정학이 있잖아요. 3회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탈도론 대신에 뭡니까? 청정도론이 나오면서 칠청정 체계로 이야기하는 목적은 해학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상자부 즉통, 마귀하라 대사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 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칠청정 체계에 의해 가지고 저술된 책이기 때문에 청정도론이라고 부르다. 되죠? 결론으로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고.